교복. 네, 교복. 아, 교복을 괜찮죠? 입어야 돼? 아, 근데 또 저희가 또 교복 또 예, 이런 거 예, 교복 좋아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잘 어울리잖아요, 또 교복이 저희.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좋아하는 스타일이 취향이 그쪽이 아니고 좋아하는 스타일이래요. 안녕하십니까? 저 KT 포워드를 맡고 있는 김종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 가드를 맡고 있는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선택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대짓을 해라. 예, 조회수 올려라. 예, 뭐. 저 운동 끝나고 신발 놓고 놀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또 새로 저희 팀에 됐어요. 왔으니까 또 이런 것도 찍어줘야 팬분들도 또 좋아하시고. 저는 이제 뭐 거의 진행자 느낌으로 하고 이제 이 친구 또 오늘 뭐는 추가 휴양지 같은 데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해외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제주도를 한 2주씩 거의 가 있고 제주도를 좀 많이 좋아하는? 저는 대부분 집에 있는 거 좋아해서 집에서 뭐 사가지고 이제 뭐, 아, 그럼 뭐 컴퓨터 용품 같은 거 사서 같이 해 드실 분이 계시다. 뭐 컴퓨터 용품 같은 거 뭐 이런 사서 영화 보고 이런 거 좋아하고 혼자서? 네네네. 아. 놀러 갈 때는 뭐 가까운데? 네네. 둘 중에 싫은 거요? 이제 네. 시작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여기 직접 만드셨구나. 최승모와 함께하는 뮤지컬 감상 2박 3일 사이사이 싱싱한 시간. 박준영과 함께하는 부산 요트 투어. 이 친구도 지금 군대 있는데 지금 갈 수 있나요 부산에? 근데 성모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뮤지컬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뮤지컬 같은 문화생활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아, 2박 3일 동안? 네. 뮤지컬 재밌을 것 같은데? 준영이랑 안 친해가지고 제가. 아,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사이가, 아니,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군대에 있으니까 지금. 아, 안 친해지고 싶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친해질 경우 가야 되나? 어. 어떻게 되지? 넌 이게 낫다? 뮤지컬이? 전 뮤지컬 좋아해요. 좋아할 차라리 뮤지컬이 낫지. 요거 요트 투어 가면 아 1일치는 나머지는 사 먹고. 어, 안 되지 안 되지. 이건 싫은 것 같아. 나머지는 잡아드셔야 돼요. 박준영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떠 먹여줘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준영이도. 종규와 함께하는 에버랜드 홀. 이게 종규랑 제가 고등학교를 같이 나와서 롯데월드를 한번 옛날 갔었는데 키다리 아저씨가 종규를 보고 놀랐어. 자기 키랑 비슷해가지고. 종규랑 개인적으로 친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인사만은. 아, 안 친하신 분이 네. 많으시네. 네, 계곡여행 좋죠, 계곡여행. 오케이. 저는 이거 가죠. 아, 종규랑은 이제 안 친해지고. 아니. 아. 제가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계속 심장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나도 무서운 거 싫어하긴 해. 종규 형 좋았지만 상혁이 드셔. 저랑 친한 사람들만 다 이렇게 하셨네. 아, 역시 상혁이와 함께하는 충남 보령 머드 축제. 대현이와 함께하는 제주. 이 변질로 막 뛰는 거요? 네. 대현이가 아. 애가 말이 별로 없어. 대현이 성격이 정반대. 아. 상혁이는 애가 좀 괜찮지. 이번에 또 결혼해가지고 상혁이는 무조건 나는 대현아 미안하다. 잠시만. 아, 너도. 대현이랑 해야죠. 대현이랑 좀 친한가 보네. 대현이랑 친하죠. 어. 대현이랑 하는 게 낫다. 같이 운동도 좀 해보고. 얘 웨이트만 해. 얘는 뛰는 거 잘 안 하고 웨이트만 한다. 얘 웨이트 중독이어가지고. 아니 이거 형이 이번에 형이 선택하세요. 그래, 제주도 가자. 형 웨이트 하고 뛰어야 되는데. 괜찮아, 한라산 괜찮아. 한라산 뛰고 있던데. 어, 좋아. 정성호함. 아? 이거 오른쪽 화면 이거 혹시 제가 아시는 분 맞나요? 감독님과 함께하는 제주도 두근두근 풀빌라 호캉스 인사 반영 있을 수 있음. 굉장히 이거 좋은 또 성우야. 새끼는 너 제주도를. 네, 제껴. 이제도와 함께하는 흑산도 낚시. 흑산도 낚시. 선생님이 만족하는 물고기 잡아볼게요. 하는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교복 데이트. 근데 윈욱이 형이 키가 2m가 넘으니까. 그렇지. 윈욱이가 또 이게 못하는 게 많다고요. 2m가 이게 190 넘으면은 제한이 190이 많아요. 그 노룡산이. 제가 또 놀이기구를 안 좋아해서 윈욱이 형이랑 또 어울릴 수 있겠네. 가면 또 제도랑은 어떻게 좀 친분이 없나요? 제도 형 친한데 배멀미 하지 않을까요? 제도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옛날에 아이스박스 끌던 이제도 아닙니다. 요즘 예, 저한테 많이 하는 소리인데 예, 제도야 LG에서 잘하고 있나? 민우가 잘가? 이렇게 허훈과 함께하는 뜨끈뜨끈 진짜 산의 체험. 동욱이 형과 함께하는 여수해양 레일바이크. 이거는 또 민심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아,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욱이 형 들어가세요. 이렇게 동욱이 형. 네. 동영이 형 사진이 왜? 무인도? 무인도 힐링 여행인데 작업자족. 힐링 여행인데 조건 좀 안 좋네요 이거는. 윤기가 또 근데 잘할 것 같아. 야, 물고기 잡아와라 이러면 또 잡아오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올것 같아요. 이번에 뭐 고를까요? 제가 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스카이워크는 겁이 좀 많으시네 이 친구가. 중형이 형 들어가시고 김영환과 함께하는 가평 글램핑. 근데 이게 또 훈이, 동규 형, 웅이, 영환이 형 이렇게 또 공교롭게 저희가 또, 예, 또 선배님들 굉장히 존경하는데 영환이 형 이거는 자, 예, 자, 안 읽어보고 아니 번지점프. 아 이거 번지점프네. 아 진짜 겁이 많으시네 이 친구. 올라가지도 못하고 나 해보진 않았어 번지점프. 형이 선택하세요. 요런 거 영환이 형이 이제 나중에 코로나 좀 풀리면은 또 선수들끼리 1박 2일 한번 가자 이런 거 했었는데 영환이 형 애기들 너무 귀여워 진짜. 예. 너무 귀여운데 영환이 형 죄송합니다. 야 이것도 어려운데. 벌써 8강이네요? 자유 아니 가본 적 있으시죠? 가본 적 있는데 누구랑 혹시 가셨는데? 가본 적 있는데 네. 어릴 때 가봤는데 누구랑이요? 그 어릴 때 가보긴 했는데 누구랑 가셨냐고요? 조카들이랑 갔어요. 조카들이랑 갔는데 민우 키가 크니까 못하는 놀이기구 많으니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오히려 무서운 거 안 타니까 그냥 추러스 먹으면서 교복 네 교복 아 교복을 괜찮죠? 입어야 돼? 아 근데 또 저희가 또 교복 또 네, 이런 거 네, 교복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잘 어울리잖아요,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아, 좋아하는 스타일이 취향이 그쪽이 아니고 좋아하는 스타일이래요. 아니, 취향이 그쪽이 아니고 교복을 잘 입었다, 어릴 때. 아, 잘 입었다. 네, 또 그러니까 성우 장인어른인가요? 네, 제일 장인어른이 아니고요? 장인어른이랑 낚시 잘하라고. 아, 그러니까 그거 잘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하는 거군요, 그게. 그러면은 민우기로 이건 싫은 거니까 성우 들어가고 이것도 싫어하는 건데 또 싫어하는 거 이거 나오겠네, 또 그럼 또 무서우시니까. 근데 이게 많이 무섭나? 이런 거? 공포체험. 종규 형이 시켜주지 않을까요? 그니까 얘가 겁이 더 많을걸 진짜로 종규. 제 뒤에 계신다고요? 어 그럴 거야 종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그럼 더 큰 놈이 있는 거야. 돌아봤는데 더 큰 놈이 있는 거야. 두 친구 다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들인데 상혁이 너무 착하고 그래도 이거 뽀라. 그래도 머드 축제가 종규로 그러면 가기 싫은 거 무서운 걸로 까꿍. 이 친구 자주 나오네. 박준영 친구가 자주 나오네요. 준영이 또 얼마 전에 휴가 또 받아서 여기 한번 왔었거든요. 얼굴 좋더라고요. 운동선수는 그 페달을 안 밟지. 야 네가 밟아라. 아 내가 밟아야지. 동우 형 또 이런 것도 이게 좀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근데 요거 레일바이크 타보셨어요? 레일바이크 타봤네. 누구랑 혹시 타보셨죠? 안 타봤어요. 아, 아쉽네요. 레일바이크 타봤어요. 예. 근데 가보고 싶은 건 요투투가는 가보고 싶은데 준영이랑. 말없이 얘기를 해봐요. 준영이가 싫은 이유가 싫다고 한 게 아니고 아, 정확히 싫은 어색해, 이유 어색하니까. 그럼 SK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선수인가요? 박준영 선수가 영리한 친구 영리해. 그러니까 준영이 대해서 잘 하더라고. 모르는 거네요. 예, 영리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준영이 계속 올라가는 거네. 그러면 또 봐야 되네. 그렇죠. 아, 김영환과 함께하는 글램핑. 동양이 형과 함께하는 이거 조망의 스카이워크. 근데 영환이 형이 저희랑 가면 좋아하실까요? 영환이 형도 그런 거 좋아하시고 영환이 형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되게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적인 가정 되게 가정적이시고 본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무서우니까 이거 빼시죠. 아이 또 나왔네 이게. 박준영이 또 나왔는데 뭐가 나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둘이 가면은 나는 좋은데 장인어른이 또 성우가 또 중간에서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준영이 아니 준영이랑은 한번 가야죠. 이제 가야죠. 그치 네. 준영아 지금 다 한번 네. 요투투가 잘하고 있니? 아니 그 선택을 왜 하면 어떡해요? 아, 싫은 거잖아. 아 싫은 거? 오케이. 와 높이냐 공포냐 이거네. 높이냐 귀신의 집 무섭나? 귀신의 집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무서워요? 폐가 뭐 흉가 뭐 이런 데인가요? 아 에버랜드에 그런 게 있어요? 와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무서울 것 같은데? 스카이워크는 할만해. 스카이워크 할만해. 막 바람 근데 엄청 불잖아요. 깨지면 어떡해요? 안 깨지지. 안 깨지면 막 사고인데. 근데 이거 사진 좀 동영상 사진 좀. 네. 잘생기는 사람인데 이거. 그러면 호러베이즈? 호러베이즈 이거 싫은 거? 네. 결승인가? 결승이네. 야, 아 이게 내가 잘못 골랐구나 그러면 아까. 박준영이 어떻게 보면 결승이 왔네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너 무서운 거? 저는 준영이랑 가야죠. 존경이 싫은 게 아니고 이 호러베이즈 자체가 아, 너 무서워서? 공포영화도 못 봐 그럼? 공포영화는 못 보는 게 안 보죠. 다른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그게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안 본다, 못 본다? 그럼 마지막에 골라주시죠. 지금 뭐 이게 더 무섭다? 네, 가기 싫다? 네, 준영이랑 이제는 저 한번 갔다 오려고요. 네, 그래 준영아 맛있는 것도 먹고 제대하면은 꼭 부산 요트투 한번 가자. 우승했네요, 이 무서운 걸로.
종규. 김종규와 함께하는 에버랜드 호러메이즈. 종경 허락 없이. 종규도 무서운 거 싫어합니다, 근데. 네. 요거는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다. 에버랜드 호러메이즈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좀 해볼까요? 하지 마요. 아니, 그 뭐 많이 무섭나? 유튜브에서. 재밌겠네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네 한번 가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이거 콘텐츠 또 콘텐츠로.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 또 요즘 심해지는데 휴가 받으셔서 재밌게 또 코로나 조심하셔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10월 달에 이제 개막하면 또 농구 열심히 보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휴가 가서 다치지 마시고요. 네. 그럼 준영이한테도 한마디 그럼 할까? 준영이 군생활 잘하고 준영이한테 잘하고 다치지 말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